제가 어제 그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가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또 쪽지가 쫙 날라왔어요. 왜 그랬냐? 가거든 진짜 이 나라가 그 성 불평등한 사회인지 창업에도 여성을 우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꼭 물어봐달라. 이런 쪽지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게 그 이전에도 제가 무슨 다페이스인지 뭔지 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에 거길 제가 인터뷰에 응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즘 이제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마치 표면화된 것 같고 또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한테도 그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남자냐, 이대남이냐, 이대녀나 선택해서 선택해라. 그 제가 그렇게 말하죠. 왜 선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회주의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이 청년 세대들이 왜 남녀를 성별을 가지고 이렇게 편을 갈라 다투게 됐을까? 서로를 왜 적대하게 됐을까? 이게 왜 정치에서 정말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만큼 이렇게 격화됐을까? 둘 중에 진짜 우리는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닌가요? 어쩌다가 아이도 낳지 않고 연애도 포기하고 심지어 적대화돼서 갈등하는 부분까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좀 더 확대돼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을 기준으로 다시 편가리가 돼가지고 지방 청년 채용 할당제를 폐지해라.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주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지방 청년들은 우리는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있는데 태어난 자리가 이런 걸 어쩌란 말이냐. 객관적으로 불리한데 그래도 할당이라도 조금 해서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하고 이제 이 공정한 건 과연 정의로운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세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세대가 생각할 때 아, 왜 이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고 정말 민족 공동체에 관한 이 심각한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사실은 저번에 평창올림픽이었죠. 평창올림픽에서는 이 남북 화해를 위해서 아이스하키팀인가? 하키팀, 여성 하키팀인가 그랬죠. 팀 하나에 선수 몇 명을 북한에 배정하자고 했더니 젊은 세대가 난리가 났죠. 인천도 아마 자주 겪게 된 소위 인국공 사태. 이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 기성세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이걸 기준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또 누구는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득표 활동이 나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이 나타난 현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면 상징화하면 이런 거죠. 마치 이 둥지 안에서 둥지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마른 경쟁인데 생존 자체를 위한 처절한 투쟁이죠.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떨어져야 되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저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고도성장기를 살았죠. 인천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개항지이고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고 정말 아주 고도의 성장을 누렸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그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정말 많은 도전들을 했고 또 실패가 두렵지 않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사도 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경험으로 축적돼서 자산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죠. 우리 송영길 대표님 이렇게 당대표도 되셨고 좀 인천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도 하셨고 그래서 인정받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강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쟁취했지만 불공정의 문제, 평등의 문제, 이 문제를 방치했던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불공정이 일상이 됐고 불평등과 격차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졌는데 결국 이게 우리가 가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 역량의 비효율을 초래해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든 거죠. 우리는 양극화 문제를 자주 얘기합니다. 양극화 문제다. 왜 문제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분 나빠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떨어뜨립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불공정한 체제, 그러니까 관료가 이 공정성을 지켜야 될 관료 관리들이 이 힘센 세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누군가는 땅을 엄청나게 사모으거나 뺏어서 모으고 이 소작농이 다시 머슴이 되고 머슴이 결국은 종이 됐다가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유민이 돼서 나라가 망하거나 체제 변혁을 겪게 되겠죠. 그게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생기면 또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체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공정한 세상을 또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게 한다. 군포, 납세, 조세 공정하게 부과한다. 인재 등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표 싹 가리고 번호만 가지고 채용한다. 과거 제도. 이런 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또 흥했다가 또 그게 깨지면 망했다가 이게 역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는 그런 경험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공정을 방치한 결과는 저성장이 됐고 이 저성장은 기회 부족을 초래했고 기회 부족 속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인 생애 주기율로 본다면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청년 계층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극렬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겪게 된 것이다. 친구가 협력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생사를 놓고 다투는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적이 되어버린 상태의 경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 저는 그게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그 비정함과 비효율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게임에 참가한 사람은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는 방법은 편을 짜는 겁니다. 강자하고 편을 짜서 약자 그룹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편을 짭니다. 끊임없이 편을 짜서 결국은 한 사람이 남게 된다. 이게 삶을, 이 처절한 삶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 문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여성 청년, 남성 청년 간의 갈등, 지방 청년과 수도권 청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지금 이 잔인한 현실에서 둥지 밖으로 누가 떨어질지를 공정하게 결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조차도 불공정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넘어서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둥지 밖으로 누가 떨어질지를 공정하게 정하고 또 공정하게 누가 떨어질지를 경쟁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하겠어요. 현실은 이러하니까. 그러나 우리 정치인이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될 몫은 그 공정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둥지를 키워서 누구도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